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구조의 그 321페이지의 물에 관한 상린관계 의의서부터 할 차례인데 저번주에 주의 토지 통행까지 하고, 그지? 예. 자, 그래서 321페이지. 몇 페이지? 321페이지. 321페이지, 물에 관한 상린관계, 그지? 관계인데, 여러분 그저 그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상린관계는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 인지 사용 청구권, 그지? 옆 토지나 건물에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게 무슨 사용 청구권? 인지 사용. 그럼 인지 사용 청구권은 항상 두 개, 그지? 그 토지에 들어가야 되는지 주거에 들어가는지 둘 다 뭐를 받아서? 승낙. 토지는 승낙 못 받으면 뭘 받아서? 판결. 주거는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고, 주거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승낙,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주위 토지 통행권, 그지? 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때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이걸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그지? 보상 의무가 있다. 보상 의무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보상 의무가 없는 거. 그럼 이런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어떤 말을 쓴다? 분할. 무슨 할? 분할. 또는 무슨 양도로? 일부 양도로, 어? 길이 없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유상, 무상? 무상. 그지? 그 무상은 누구야 하라고? 당사자.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그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이제 오늘 프린트 숫자. 예, 예. 숫자는 여기 없는데, 요 숫자하고 관습이 우선하는 것. 관습이 우선하는 거, 요거 잘 내는데, 요 숫자는 네 개. 숫자 몇 개? 네 개. 관습이 우선하는 거 일곱 개.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지 않다. 요런 거는 몇 개, 몇 개는, 자, 그럼 거기는 지금 숫자는 없는데, 숫자는 뭐냐면은, 요 갑 토지가 있고, 숫자는, 자, 요 경계가 있다, 그지? 무슨 개가 있다? 경계가 있는데 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을은 요 자기가 경계라고 해서 딱 붙여서 건물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고, 민법은 적어도 몇 미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된대. 예? 두고 이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요 한 4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 올해도 나올 때쯤 됐다, 숫자가. 그럼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경계로부터 밖으로 안으로, 그지? 그런 식으로 구워 가지고 낸다. 그 다음에, 그럼 결국 경계에서 이웃의 건물과 건물의 사이에서는 적어도 몇 미터 이상? 1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지? 하고, 그래서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이상? 0.5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왜? 소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경계로부터 2m 이내, 요거 몇 미터 이내? 2m 이내, 요 조심해야 된다. 2m 이내 창 또는 마루를 낸다 말이지. 창 또는 마루를 내면은 이웃집이 쉽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웃집이 보이지 않게 무슨 시설? 참연시설 업무가 있다, 그지? 몇 미터 이내? 2m 이내, 그지? 그럼 결국 그러면 2m를 뭐 하면은, 초과하면은 참연시설 업무가 없다. 이렇게 간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 그지? 그럼 여기서 물은 우물, 용수, 하수, 오물, 물 또는 수가 들었지, 그지? 그럼 이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는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저구지.
무슨 지? 저구지, 저수지, 국어, 지하실 공사는 어떻게? 깊이의 반. 뭐의 반? 깊이의 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두고 축쳐야 된다. 요 네 개다. 자, 다시.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0.5미터 이상. 그 다음에 2미터 이내 창마루를 내면은 무슨 시설 업무 있다? 참여시설 업무가 있다.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2미터 이상. 그 다음에 저구지는 뭐 깊이의 반, 요 네 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럼 이렇게 거리를 두지 않고 축조하고 있다. 이게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경계에서부터 몇 미터 이상,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지어야 되는데 한 20cm만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지. 자기 토지에 짓고 있지만 법에서 정하는 만큼 띄웠다 안 띄웠다? 안 띄웠다. 이럴 때는 짓고 있는 중일 때는 철거 청구할 수 있대. 근데 짓고 있는 중에는 이렇게 거리를 두지 않고 짓고 있으면 뭐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이미 1년이 경과됐거나 1년 뭐 경과 또는 뭐 완공되어 버렸다. 1년 안 돼도 됐습니까? 1년이 경과했거나 뭐 되면은 완공되어 버렸다. 뭐 철거 청구 없고, 철거 청구는 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잘 나온다. 착수 후 몇 년? 1년 경과했거나 둘 중에 한 개다. 또는 그럼 아직 뭐가 안 됐어도, 1년이 안 돼서도 완공되었다,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고, 그렇지? 잘 나온다. 둘 중에 한 개다. 몇 년? 1년 또는 뭐 완공. 이미 완공되었다. 몇 년 안 돼도, 1년 안 돼도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아, 완공 안 돼서, 만약에 착수 몇 년이 안 됐으면, 1년이 안 됐으면 철거 청구할 수 있지만 몇 년이 경과? 1년이 경과하면은 철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요 네 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예? 요거 네 개 하고, 그 다음에 요 관습이 우선하는 것고, 오늘 프린트, 이제 거기서부터 프린트 가는데, 잘 나온다, 그거. 그 1페이지. 자, 무슨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슨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규정과, 민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근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관습이 우선한다, 이게. 그래서 그 1번부터 4번까지는 물에 관한 거. 다시 1번부터 4번까지는 뭐에 관한 거? 물. 그지? 물에 관한 거다. 1번 공유하천용수권. 2번 수류변경권. 1번은 공유하천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프린트 보고 있다. 자, 다시 1번 무슨 하천 용수권? 공유하천 용수권. 2번 무슨 변경권? 수리변경권. 물이다, 그지? 물로 흐르는 거 변경하는 거. 1번은 공유하천은, 여러분 국가하천, 뭐 낙동강, 금강 이런 국가하천 끌어들여서 쓰는 거. 그 다음에 3번 배수, 수수 들었지, 그지? 공사비용. 그 다음 물이 막혔을 때 뚫는 거를 뭐라 그런다? 소통공사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뭐에 관한 거다? 물. 되겠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뭐에 관한 거? 물. 그 다음에 경계표 및 담의 설치와 비용인데, 여러분 경계표 및 담의 설치와 비용은 절반. 무슨 반? 절반. 됐습니까? 이 붙어 있는 경계와 경계의 담 설치 비용은 무슨 반? 절반이고, 측량 비용은 면적에 뭐한다? 비례. 다시 뭐, 민법에는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은 무슨 반? 절반. 그 다음 측량 비용은? 금방 했잖아요. 면적에 뭐하여? 비례. 그지? 하는데, 근데 그거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의 건축, 그 6번. 아까 금방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민법에서는 몇 미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거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근데 6번 여러분, 자, 그럼 좋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뭐에 관한 거? 물. 그 다음에 5번, 6번은 전부 다 뭐라는 말이 붙었노? 경계, 경계선, 경계표 및 담의 설치와 비용,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아까 특히 6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아까 뭐? 0.5m 이상 거리를 둬야 되잖아, 그지? 근데 경계선 부근의 건축을 그걸 가로해서 한 개 더 적어놓는데, 요렇게 경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딱 좋잖아요. 물 4개, 경계 2개, 물 4개, 경계 2개, 물 4개, 경계 2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경계선 부근의 건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또 경계를 확 빼버린다. 항상 출제자는 야비한 무슨 꾼이다? 사위꾼이라 했잖아요. 그 경계를 확 빼버리거든. 어, 그러면 경계가 아니네. 이러면 축사발 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건물에 대한, 금방 뭐랬노?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 이렇게로 표현한다. 뭐에 대한?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 이렇게 표현한다. 몇 번을? 6번을. 그치. 그거 조심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다시 물 몇 개? 네 개, 경계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6번까지는 상린관계에 있는 거고, 됐습니까? 7번은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지역권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요 7개 꼭 기억해야 된다. 7개 잘 나온다. 요 나온다. 그럼 요거하고 같이 잘 내는 게 뭐를, 요, 그럼 물, 경계, 특수지역권, 그렇게 해온다. 다시 뭐? 물, 경계, 특수지역권은 민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지금 됐습니까? 꼭 기억한다. 사법시험이고 옛날에 굉장히 잘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잘 내는 게 또 뭐냐면은, 요건 가지, 가지, 가지. 나무가지가 이렇게 경계를 넘어왔습니다. 뭐가? 가지가. 가지가 넘어왔을 때는 2단계. 몇 단계? 2단계. 여러분 항상 한계가 있는 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항상 몇 부류? 두 부류. 그지? 그러면 가지가 넘어왔을 때는 1차 제거 청구. 만약에 이 갑 토지가 있고 갑의 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어른 갑에게 나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가지. 제거 청구했던데 1차 제거 청구했으니 했는데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럼 2차 임의 제거. 무슨 제거? 임의 제거. 이렇게 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근데 뿌리가 넘어왔다. 뭐가 넘어왔다? 뿌리가. 요거는 수지라는 말 쓴다. 또 한자로. 무슨지? 수지. 요거는 무슨 건? 목건. 무슨 건? 목건. 뿌리건. 그지? 그럼 뿌리가 넘어왔을 때는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무슨 청구 없이? 제거 청구 없이. 그지? 그럼 요거는 관습이 우선하는 게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왜? 물 경계가 아니니까, 그지? 요거 잘 나온다. 요 섞어놓고, 다음 중 관습이 우선하는 게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잘 낸다. 됐습니까? 예. 자, 가지는 몇 개? 두 개. 뿌리? 한 개. 그거 기억, 그지? 그거 잘 낸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옆 토지, 만약에, 여 갑 토지가 을토에 여기 공사하기 위해서 자기 토지 뭐 지하실 공사한다고 깊이 파는 거 신고를 금지. 왜? 이 토지가 뭐 한다? 붕괴하잖아요. 근데 뭐 충분한 방어 공사한 때는 깊이 파도 간 게 없다. 그걸 신고를 금지 이렇게 한다. 무슨 금지? 신고를 금지도 관습에 우선하는 게 해당하지 않는다. 무조건 뭐 물 경계 특수 지역권 빼고는 관습이 우선하는 게 해당하지 않는다. 그치? 그렇게. 그거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뭐, 상린관계 끝내고. 자, 그래서 상린관계는 주로 내는 거, 여기서 잘 낸다. 뭐, 인지, 주의, 숫자, 그 다음 뭐, 관습 요소 네 개 꼭 기억한다. 하고, 이제, 자, 무슨 시효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취득시효로 넘어간다, 예.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지? 취득시효인데. 자, 취득시효인데, 그지? 여러분, 그 다음에 325페이지, 그, 대표해지 안 보자, 그러면은. 몇 페이지? 325페이지, 대표해지, 그지?
찾습니까? 예. 찾습니까? 예. 찾았습니까? 예. 와, 자꾸만 이렇게 하냐면 못 찾은 사람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막 야하는데 눈에 띄면 미치는 거든. 흡착이 막 뒤집어지는 거지. 그게 찾았습니까? 하다가 계속 그래도 못 찾잖아. 확 아픈다. 진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열받아가지고 자기 막 하고 있는데 자기 막 하거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한 세 번쯤 하고 나면은 학원 안 온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원망하거든. 빨리 찾아야 된다. 자, 몇 페이지? 325페이지. 다 찾은 걸로 믿고 간다. 틀린 것. 뿌리가 넘어왔다.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맞다. 그지? 그 다음,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선한 경우 끊고, 자기가, 그러면 쓰는 사람이 부담해야지. 맞죠? 예,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주위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번주에 이야기할 때, 요거, 지금 5번지가 6번지 토지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고 있잖아, 그지? 5번지를 뭐라 하노? 권자. 요거는 6번지를 뭐? 통행지 소유자. 그지? 그러면 이 통행권자가 지금 쓰고 있단 말이지. 뭐 하고 있다? 쓰고 있는데, 6번지 토지는 자기 토지입니까? 자기 토지 아닙니까? 자기 토지지. 그럼 소유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가 소유자라고 자기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그 소유권 행사로 공작물 설치하는 게 이 통행에 방해가 된단 말이지. 6번지 통행지 소유자가 무슨 권 행사로? 소유권 행사로 공작물을 뭐한다? 설치하는데 그 설치가 뭐 5번지 사람이 쓰는데 뭐 방해되면은 통행권자는 철거 요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거꾸로 또 뭐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해야 할 뭐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다. 그거 지금 지 소유자인지 권자인지 그거 항상 주어. 여러분은 주어를 무시하고 막 내용만 찾거든. 주어. 뭐 지 소유자가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끊고 지 소유자는 뭐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예. 3번도 맞고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 뭐인 경우, 공유인 경우, 아까 좀, 뭐, 비용은, 아까 담이나 경계는 무슨 반, 절반이고, 또 법률상 공유로 공동소유인데, 오리지널 공유는 언제든지, 나중에 좀 있다가 있지만, 오리지널 공유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 경계의 공유는 공유지만, 뭐지만,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없다. 그치,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를 분할 청구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럼 1, 2, 3, 4 다 맞잖아요. 그럼 확실히 시험장에서는 1, 2, 3, 4 딱 맞으면 답은 바로 몇 번? 5번. 근데 여러분 저하고 하니까 5번 하지만 여러분 혼자 하면 5번 못 하지만 겁이 나서 와 1, 2, 3, 4가 맞다는 확신을 못 하잖아요. 그치? 선생은 딱 할 때 5번 딱 하거든. 자, 그 다음에 5번 가는데, 자,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완성된 후, 핵심, 이게 핵심이다. 국어. 국어 잘해야 된다. 뭐된 후, 완성 후에는 뭐, 철거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이렇게 하네. 요렇게. 되겠습니까? 예. 자, 요렇게 해서, 자, 그 다음. 확 미친다.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자, 나중에 다 수업 시간에 자기가 이상하다고 질문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시효로 간다? 취득시효로 갑니다. 무슨 시효?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는 저번주에 한 거 점유 중요하다. 점유 몇 개 있노? 점유 몇 개 있노? 다섯 개. 아, 미치는 거야.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관심을 했잖아요. 점유 몇 개? 다섯 개. 확, 집에 간다 그러면. 아, 예. 아침부터 열받게. 점유 몇 개 있다? 다섯 개.
자주, 점유하면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관실. 그지? 다섯 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관실. 다섯 개 있는데, 됐습니까? 점유하면은 무조건 네 개 추정한다. 몇 개 추정한다? 네 개. 그러면 네 개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반대, 타주, 평온 반대, 강폭, 공연 반대, 음비, 선의 반대, 악의를 누가 입증? 점유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래서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예? 내게는 누가 입증할 필요 없다? 점유자가. 그럼 상대방이 뭐를 입증해야 된다? 반대. 입증 책임. 입증, 요 반대를 누가 입증? 점유자의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증한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를 입증한다? 타주. 그럼 자, 자주, 타주,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추정하는 사람이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여전히 뭐로 본다? 자주.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무슨 방이? 상대방이 타주나 강폭, 음비,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뭐, 여전히 뭐, 자주, 평온, 공연, 선이. 그러면 자주를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무과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무과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실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무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만약에 무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누가 입증하냐면, 점유자가 입증. 그치? 입증, 요거고. 중요하다, 요거, 점유에서. 문제 풀이할 때 중요하다, 이게. 그럼 요즘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여러분 부장님 팍팍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 지금. 선생은 막 나가고 싶거든. 벌써 25분이 지나 30분 됐잖아요. 잠깐 다시. 점유에서는 무조건 점유와 취득시효에서는 누가 기준이냐 하면은 점유자가 기준이다. 취득시효도 누구를 위한 제도다? 빨리 점유자. 그럼 취득시효도 소유자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소유자보다 점유자가 몇 년 하면은 20년 하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점유와 취득시효에서는 무조건 기준 누가 기준? 어, 그지? 자, 그러면 요 한번 봐라 이게. 자, 근데 거기서 그지? 거기서 점유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는데 놈으로 누가 기준? 그렇지. 아, 소유자 이러면 안 되고 점유자. 점유 그러면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소했다는 말은 입증. 무슨 증? 입증하다가 점유자가 패소했다. 무슨 패? 실패. 무슨 패? 실패. 자, 점유자가 소유자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라 한다. 점유자가 누구?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소했다는 말은 뭐였다? 입증. 무슨 증? 입증. 해가 패소했다.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타주. 빨리. 자주. 됐습니까? 뭐?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여전히 자주 점유로 추정하고, 타주 점유로, 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타주 점유로 뭐 하지 않는다? 전환하지 않는다. 요거. 누가 기준? 점유자. 자, 하고, 다시. 자, 소유자, 점유자, 누가 기준? 누가 기준? 점유자. 밀어붙여라, 자꾸만. 틀려도 괜찮다. 선생이 가르쳐 준 대로 밀어붙이면 여덟 개 맞고 두 개 틀린다. 몇 개 맞고? 여덟 개. 두 개 겁내면 안 된다. 시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겁내지 말고 때려라, 때려라 이러잖아요. 한 대 얻어 터져도 뭐해라? 때려라. 그래야 어떻게 한다? 이긴다. 얻어 맞는 게 무서워서 못 때리면 안 되니까 때려라 때려라 이러잖아요. 항상 감독이 마찬가지로 가르쳐줬잖아요. 가르쳤는데 밀어붙여라 말이지. 법과목은 기본 원칙이거든. 두 개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은 자꾸만 어디에다가 신경 쓰냐 하면 몇 개에다가? 두 개. 틀리면 어떡해? 틀려도 괜찮다. 밀어붙이면 몇 개 맞다? 여덟. 자, 누가 기준? 그렇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제소했습니다.
무슨 방이 제소했다? 상대방이 제소해서 점유자가 패소했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누가? 점유자인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제소해가지고 됐습니까? 소유자가 승소했습니다. 자, 누가 승소했습니까? 아니, 소유자라 하지 말고 누구? 점유자인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였다? 입증했대. 예. 뭐였다? 입증. 그러면은 이건 판결 확정 시부터 무슨 시부터? 판결 확정 시부터 뭐 타주 점유로 전환한다. 무슨 점유로 전환한다? 타주. 그냥 외우면 못 외운다. 헷갈려가지고. 가르쳐줬잖아요. 누가 기준? 점유자가 입증하다, 입증했다. 아니,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이건 누가 기준? 점유자 상대방이 뭐였다? 입증. 누가 입증했다? 상대방이. 뭐, 판결 확정 시부터 뭐, 타주. 하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지면, 점유자가 제소했던 소유자 지면은 제소 시부터 무슨 시부터? 제소 시부터 악이 점유로 본다. 간주 추정 나오면 안 된다 이거. 요 똑같다 둘 다. 무슨 시부터? 제소 시부터. 집에 가서 꼭 기억한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됐습니까? 예.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아니오면 틀린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됐습니까? 예. 요거 나오면 항상 같이 기억한다. 요거 요즘 최신형으로 굉장히 잘 출제한다. 몇 년 전에도 나왔고 2년, 2, 3년 전에도 나왔고 점유에서 수시로 나온다 이거. 근데 요거는 대비 안 해놓으면 읽어갖고 이해 개뿔이다. 읽어갖고 이해 개뿔. 여러분은 어른들은 자꾸만 읽어갖고 이해한다. 이해했으면 기억해야지. 이해했는데 돌아서면 모르겠다. 그거 안 외워서 그렇다. 선생님 들을 때 재밌었어요. 맞지? 이해했잖아요.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안 외워서 그렇다. 외워야지. 이해한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냥 여러분은 이해하면 된다. 이해한 게 아니지. 그럼 이해하면 기억해야 된다. 기억 안 되면 외워야 된다. 이해하고.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취득쇼 간다. 무슨 쇼? 취득쇼 가는데, 취득쇼는 자, 그래서 그 여러분 프린터로 가는데, 그지? 자, 취득쇼는, 그지? 1페이지. 무슨 쇼? 취득쇼. 자, 취득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슨 건? 소유권, 용의물권, 질권, 광의무. 분묘기지권. 다시 뭐? 소유권, 용의물권, 질권, 광의무. 분묘기지권. 다시! 소유권, 용의물권, 질권, 광의무. 분묘기지권. 취득쇼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무조건 취득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 외에는 무조건 무슨 시할 수 없다? 취득시 할 수 없고.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물건 중에서 무슨 시효?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어떻게, 어떤 게 소멸시효고? 가만히 두는 거지. 그러면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소멸하는 거.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소멸하는 거. 무슨 물건만? 용인 물건만. 그럼 결국 용인 물건은 무슨 시효도 되고 소멸시효도 되고 무슨 시효? 취득시효. 이렇지 않은 거지. 그럼 결국 이제 소유권 가지고 잘 낸다. 그럼 다시 빨리 소유권은 무슨 시효는 안 되고 소멸시효는 안 되고 무슨 시효? 취득시효. 소유권은 아무리 그 자체만 두어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다시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거. 그럼 용의 물건은 무조건 무슨 시효도 되고 소멸시효도 되고 취득시효. 그 외에는 무슨 시효는 안 되고 여기 거기 거기에 소유권, 질권, 광의무, 분묘기지권은 무슨 시효는 안 되고 소멸시효는 안 되고 무슨 시효? 취득시효. 지금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소멸시효는 안 되고 취득시효는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취득시효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용의물권, 질권, 강의무, 분묘기지권인데 우리 책에서는 뭐에 관한 취득시효만 집중적으로 설명하냐 하면은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다시 뭐?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자, 들어갑니다. 뭐에 관한 취득시효?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들어가는데, 자,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인데, 그지? 여러분,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와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인데,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저하고 공부하면은, 아까 점유 몇 개? 다섯 개. 순서대로 해라. 뭐,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무가실. 됐습니까? 그거 못 외우면 안 된다. 다시 뭐.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무가실. 근데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추정하는데 무가실 들어있으면 OX? X. 무가실은 과실 없이 점유한 거로 추정한다 하면 OX? X. 그지? 무가실이란 말 안 쓰고 뭐 없이 과실 없이 점유한 거로 추정한다 하면 OX? X.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자, 점유 몇 개? 다섯 개인데, 자, 동사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동사는 세 개 점유하면은, 세 개가 아까 몇 개고, 앞 순서대로 하나 뭐, 자주, 평온, 공연, 세 개. 세 개면 선임 무과실인데, 선임 무과실 안 했잖아요. 그지? 그럼 악이 과실이 있어도 관계 없고, 몇 개만 갖추면은, 세 개. 갖추면은 몇 년? 10년간 점유. 뭐 하면은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타인의 물건을 몇 개로 점유? 세 개.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다섯 개인데 자주 평온 공연 선임 무과실은 항상 언제를 기준하냐면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이것도 계속 이렇게 세 개가 10년간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언제 할 때만 점유할 때만 몇 개만 갖추면 된다? 세 개. 하고 그 이외에는 뭐 악이 알아도 관계없고 뭐 아무튼 세 개 점유하고 몇 년? 10년. 근데 다섯 개 선임 무과실까지 까다롭게 점유하면 몇 년? 5년간 점유 이렇게 하죠. 등기법에도 한다 취득시효. 그지? 되겠습니까? 다시 간단하잖아요. 세 개 몇 년? 10년. 다섯 개? 5년. 까다로우면 절반. 됐습니까? 세 개 몇 년? 10년. 다섯 개? 5년. 끝. 너무 쉽네. 그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은 다시 점유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효와 등기부에 의한 부동산. 이건 무슨 말이고? 그렇지. 시작을 점유부터 시작. 요거는 시작을 그렇지. 그게 요거는 시작을 뭐부터 시작? 점유부터 시작. 점유를 몇 개? 그렇지. 세 개. 세 개. 점유부터 시작하는데 점유를 몇 개? 세 개. 몇 년간? 20년간 점유. 점유하고서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래서 점유부터 시작한다. 점유 플러스 순서가 중요하다. 그냥 두리뭉실하면 시험 떨어진다. 항상 순서, 시점 정확하게 면도날. 되겠습니까? 예. 몇 개 점유? 세 개를 몇 년? 20년 하고서 뭐 해야? 등기. 그럼 등기하면은 언제? 등기하면은 언제? 점유 개시시로 뭐해서 소급했어. 점유한 때부터 누구? 점유자 거. 갑건대 을이 세 개를 몇 년? 20년 하고서 뭐했다? 등기하면은 언제부터 소유자? 점유 개시시. 그지? 그럼 요거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1. 1. 등기 돼 있고. 갑건대 누가? 을이 등기되어 있고 몇 개? 다섯 개. 몇 개? 다섯 개를 몇 년? 10년간 점유하면은 바로 무슨 권 취득한다? 소유권. 와, 등기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자, 들어갑니다. 요거는 딱 한 개만 외우면 된다. 요거는 자, 요 잘 본다. 잘 보는데 여러분, 요거는 요거 한 개 외워놔야 된다. 여러분, 대표적인 건 외워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죠? 초등학교 3학년 되면 곱셈 하잖아요. 곱셈 하는데도 기본은 외우고 있어야 공부가 되거든. 뭐, 구구단. 됐습니까? 여러분, 인도는, 여러분, IT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인도 우리나라보다, 인도는 핵무기도 있고, 인도,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인도는 여러분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데는 뭐다? 인도다 말이지. 응? 인도는 IT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훨씬 좋다. 거기는 우리는 99단이지만 거기는 20단. 몇 단? 20단. 오, 해가지고 거기는 몇 단? 진짜.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거기는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지만 잘 사는 머리 좋은 아들은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인도 사람 막 IT 그지? 우리나라 IT 해도 까먹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은 기억하고 있어요, 기본은. 요거는 갑의 토지인데, 잘 봐라. 누구 토지인데? 갑의 토지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다.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무효잖아, 그지? 근데 을이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누구한테? 병에게 팔았다, 이게 매매하고. 병이 인도받아 뭐하고? 점유하고 뭐했다? 등기. 그지? 그럼 이 등기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이제 여기서 실력 나오는 거지. 이런 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안 되거든. 앞 등기가 무효면 뒤 등기는 뭐? 무효. 무조건. 항상 무조건 앞에 영향을 받는다. 앞에 무효면 뒤에는 뭐다? 무효. 무효지. 무효잖아, 그지? 무효잖아, 그지? 등기, 매매해가지고 등기, 유효, 무효, 무효. 하고 인도받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자,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밀어붙여라. 무조건 하는데 틀려도 괜찮다.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지. 갑은 자기 거라는 거 입증해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병은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 근데 병은 뭐 돼 있습니까? 등기돼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취득시효 간다. 자, 자주 타죠. 자주 타죠. 아니,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와, 저번 주에 했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 뭐다? 수사관인데 뭐를 대라? 증거, 그렇지. 증거 있잖아요. 저번 주에 가르쳐 줬잖아요. 매수하여 나오고, 매수 나오면 무조건 뭐? 자주. 근데 매수라는 단어가 있어도 됐습니까? 무효임을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거 알면서 그것 때는 매수가 들어있어도 뭐 타주고 매수하여 점유 매매 계약으로 점유 자주 타주 자주 타주 자주 매매 계약으로 점유했잖아요. 자주 타주 자주 매매해가지고 점유했잖아요. 자주 타주 자주 됐습니까? 예. 자꾸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해하면 시험 떨어집니다. 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게 아니거든. 자꾸만 선생에 맞춰야 된다. 여러분 생각을 선생에 맞춰야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생각해가지고 하잖아요. 시험 떨어진다.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하면 시험 떨어지거든. 그럼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실패한다. 빨리 누가 선생 맞춰야 된다. 자주 타죠. 자주. 자주지. 평온 공연. 선의하기. 와,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병은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자기는 을로 샀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자라고 빨리 뭐하고 이제 대라. 세 개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다시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인데 누가? 병은 자기가 소유자로 빨리 하고 빨리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하니까 선의 점유. 다시 자주 타주. 와, 매매로 인한 점유, 매매 매수인으로 점유자. 어째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여러분은 막 무효만 넣으면 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기겁을 하거든. 되겠습니까? 자, 자주 타죠. 그래서 여러분 모델을 한 게 여우나라 있잖아요. 근저당은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저번 달에 했을 때, 그지? 그럼 뭐 기본적인 모델을 기억해야 여러분 생각이 자꾸만 바뀌지. 여러분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대로 이해하고 개뿔. 대부분 떨어지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떨어진다면 법과목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책에 있는 대로 배운 대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공부하러 온 사람 딱 개성이 있고 강하다. 내 생각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책, 선생, 칠판. 일단 민법 할 때만 그래.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그럼 자주 타주 빨리. 자주 매매 평온 공연 별 볼 일 없고 선의하기. 선의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근데 병은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자기는 샀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자라고 뭐하고 빨리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순서 바꾸지 마라. 선생님 가르치는데 바꾸면 개판된다. 뭐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하니까 선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점유하면 몇 개 추정? 4개. 판례,
그럼 무과실은 점유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등기된 걸 보고 샀다. 등기된 걸 보고 샀다. 근데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무과실. 몇 년 땡, 10년 땡 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갑은 누구에게 넘어간지, 병에게 넘어간지 몇 년 되기 전에 찾아와야지. 10년, 몇 년 땡, 10년 땡 되면은 갑보다 병이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게. 그런 경우는 이때 병은 그럼 을로부터 상고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시효로서? 취득시효로서. 병부터. 그러면 꼭 병이 10년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병이 한 6년 가지고 있다가 현재 지금 등기된 사람이 정인데 정이 4년. 그러면 원래는 병이 무효면 정도 뭐 무효지. 그러면 어쨌든 병과 정이 합쳐서 몇 년 되면은 10년 되면은 갑은 못 찾아간다. 그래서 요거 등기도 승계, 점유도 승계 이렇게 한다. 꼭 기억한다. 요거 요거 등기부 취득시효 끝 되겠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뭐 끝. 꼭 기억한다. 요거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등기부 취득시효는 저거 한 개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 결국 그러면 이 무효인 등기가 뭐가 뭐로 변한다? 유효. 병부터 계산해서 몇 년 지나면은 10년. 몇 년 되기 전에는 10년 되기 전은 병과 정은 유효 무효 무효 하고 누가 찾아온다? 갑. 근데 병부터 계산해서 몇 년이 지나버리면 10년이 지나버리면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그렇지. 그다음부터 병과 정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그렇지. 한 개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 공부. 자, 그 다음에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시험은 이제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를 가지고 출제합니다. 자, 그 이제 프린터 들어갑니다. 자. 찾습니까? 찾습니까? 몇 페이지? 1페이지. 그치? 그거로 1번부터 1번부터 3번까지는 기본. 됐습니까? 시험은 몇 번을 가지고 냈냐면은 몇 번을 가지고? 4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낸다. 자,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무슨 시효 할 수 있다? 취득시효. 그래서 분명히 자기 게 맞는데 자기 걸 입증 못 하겠다. 그럴 때는 무슨 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로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시효 한다 하면 OX, X. 누구 물건도? 자기 물건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부동산 일부. 자, 갑니다.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자, 앞으로 이제 부동산 일부 하면 요 한 필지입니다. 대표적인 거 한 필지 몇 평? 100평. 668번지입니다. 자, 한 필지 몇 평? 100평. 아까 전형적인 건 기억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뀐다 했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뭐 알고 있는 것대로 하면은 절대로 60점 못 맞는다. 자, 한 필지 몇 평? 100평. 몇 번지? 668번지. 네. 요 40평만 점유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랬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부동산 일부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 자, 앞으로 이제 부동산 일부 이렇게 하면 100평 중에 몇 평? 40평. 점유 시작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몇 년 점유? 20년. 점유해서 뭐 하면 된다? 등기. 등기할 때는 분할하면 되거든. 그래서 부동산 일부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일부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668 숫자 올랐다. 몇 평? 100평. 요 부동산 일부는 몇 평이고? 40평인데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68 올랐다. 만약에 장부에 668 올랐다 몇 평? 100평. 668 올랐다 몇 평? 100평. 668 하면서 부동산 일부 40평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 등기가 안 된다. 만약에 등기만 되면은 2차 점유는 할 수 있거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고. 2번. 그래서 그 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예를 들면 아까 100평 중에 몇 평? 40평. 한 필지가 100평이다. 됐습니까? 부동산 일부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되지만 부동산 일부 뭐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3번, 무슨,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무슨권 일부, 소유권 일부, 공유 지분은 뭐, 점유, 등기부 다 된다. 지금 됐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고개 들고, 자,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무슨 시효 할 수 있고, 취득시효 부동산 일부 점유하면 뭐, 되고, 부동산 일부 등기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게 핵심 단어는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점유는 되지만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무슨 건 일부는? 소유권 일부, 다른 말로 무슨 지분은? 공유 지분은 점유 취득시효도 되고, 뭐, 등기부 취득시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어?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 또 그거 세 개 기본, 그 세 개는 기본. 그 세 개가 나왔는데 틀렸다. 두자로 뭐다? 바보? 이런다, 이게. 그 시험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 1, 2, 3 기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국유재산은, 자, 행정재산과, 무슨 재산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나눈다. 요 일반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재산? 잡종재산인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고 무슨 재산은 일반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일반재산 몇 년 점유? 일반 점유 몇 년? 20년간 점유해서 점유해서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무슨 재산으로 되어버리면 행정재산으로 변해버리면. 행정재산으로 변하면, 됐습니까? 변하면 무슨 시효 할 수 없다. 취득시효 할 수 없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네 개 기억하고. 자, 그러면 거기 거 시험은 몇 번을 가지고 낸다? 4번. 몇 번? 4번을 가지고 내는데. 자, 4번 설명합니다. 나왔다 몇 번 가지고 낸다? 4번. 1, 2, 3 요거 다시 뭐 1, 2, 3 요거는 무슨 본? 기본 취득시효 다른 학원에 가면 요거 설명하거든 이거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언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옛날에 이 30년 전에 나왔던 거 30년 20년 전에 나온 거 이걸 나온다고 이걸 취득시효라고 설명 이거 안 나온다 이거야 이건 기본 나왔다 여기 거 나온다 여기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간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점유 취득시효.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 선생, 나는 이때까지 밖에서 똑똑하게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나는 어리버리해. 그죠? 밖에서는 뭐 했는데 똑똑했는데 아, 여기 오니까 완전히 선생님 앞에 서면 그냥 내가 그냥 멍청이로 변하는 것 같아. 그죠? 자, 몇 번은 가지고 거기 몇 번? 4번. 자, 4번에 1번 기억합니다. 무슨 시효 완성 전에? 취득시효 완성 전에 등기 명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 후, 핵심, 어디에 나와? 완성 후, 동그라미.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니은. 완성 후에 등기 명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 명인에게 등기 청구해야 하나? 이행불능으로 선이면 책임지지 않으나 악이면 불법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됐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거기서, 여러분, 항상 취득시효는 누구를 위한 제도? 점유자. 어우, 잘하네. 마음에 든다,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서울에 있는 55번지, 몇 번지? 55번지를, 자, 소유자가, 갑인데, 됐습니까? 갑인데,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세종에 살고 있는 갑이다 말이죠. 자, 여러분, 소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갑건데, 어디에? 서울에 있는 을이. 자, 이건 자주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몇 년? 20년. 점유하고 있다 말이. 그러면, 자, 하는데, 여러분, 세종에 있는 갑이 몇 년? 13년 되는 째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뭐 했다? 처분. 여러분, 뭘 처분이라노? 어? 예? 그렇지. 등기부에 이름 바꾸는 게 처분이다. 등기부에 어디에 바꾸는 거? 이름.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서? 세종에서 이름 바꾸는 거 이게 뭐다? 처분, 양도, 이전 이렇게 하거든.
다시 뭐 처분량도 이전, 이 권리 이전하는 거 됐습니까? 자, 어쨌든 뭐 서울에서 뭐 어리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갑 명의로 계속되어 있으면 몇 년 땡, 20년 땡 되면 갑에게 추정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13년 땡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누가 기준? 점유자. 몇 년 땡? 20년 땡 되면 완성 당시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누구에게? 병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게 4번의 기억. 됐습니까? 뭐 전에, 뭐 전에, 빨리, 뭐 전에? 완성 전에, 다시 뭐? 완성 전에,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은 명인이란다. 명인이 뭐? 제3자에게, 명의는 누구고, 빨리, 갑이, 누구에게, 제3자,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한 경우, 땡, 완성하고 나면은, 뭐, 완성 후 권권, 무슨 자는,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명의는 누구, 빨리, 양수인, 제3자, 됐습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점유취득시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다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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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당시의, 다시 완성 당시. 그럼 자,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명인이 쭉쭉쭉 바뀌어도 점유자하고 아무 관계 있다 없다? 없다. 2년 전에 나왔습니다. 몇 번 바뀌었다? 완성 당시의 누구? 최종 양수인 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거. 다시,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그래서 4분의 기억, 핵심 단어 줄쳐놨잖아요. 뭐 전에? 완성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 단어는 무슨 명인이? 등기 명인이 제3자에게, 완성 전에 등기 명인이 바뀌었다. 완성 후 점유자는 뭐? 완성 당시의 최종 양수인. 무슨 양수인? 최종, 만약에 중간에 계속 몇 번 바뀌어도 관계 없고, 무슨 양수인? 최종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4번의 기억. 나왔다. 4번 나온다. 취득시효에서는. 시험 합격하려면 4번 해야 된다. 자, 기억, 기본. 근데 기억보다는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면, 니언이 결정판. 뭐가 결정판? 니언. 니언을 가지고 낸다. 기억은 간단하잖아, 그지? 자,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으면, 땡, 완성 당시의 명인은 누구? 양수인. 몇 번 바뀌었을 때는 뭐? 최종 양수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4번의 니언, 갑니다. 아까 기억 잘 나온다, 니언 잘 나온다? 니언. 기억, 기본. 선생님은 막 기본하고 항상 기본이라. 저도 그냥 하려면 요것만 하고 취득시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지. 저하고 할 때는 어려워도 시험 치고 나면은 선생님 해준 것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한다. 합격해야지. 어차피 공부하는데, 그지? 자, 간다. 50. 잘 봐라. 소유자. 세종. 갑인데, 우리. 자, 몇 년? 20년, 23년간 점유하고 있다. 자, 몇 년 지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빨리 20년. 그래서 여러분 취득 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자. 아직 권리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무슨 자? 채권자 했잖아요, 저번에, 그지? 자, 하는데 그러면 몇 년 땡 되면 등기청구해야지. 빨리 20년 되면 갑에게 등기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21년 되는 째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처분하고 난 뒤에 순서가 중요하다. 다시 땡, 완성 후 처분했습니다. 다시 뭐, 완성 후 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순서가 중요하다. 머릿속에 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처분했습니다. 선생님 헷갈려, 어려워, 개뿔. 순서 기억하면 된다. 순서 기억하면 되는데 순서 기억 안 하고 한꺼번에 하면 선생님 헷갈려, 어려워, 이렇게 한다 자꾸만. 그게 딱 사람들이 불평불만 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보면은 그 사람 머리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대충 알 수 있다. 무조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는 뭐대로 순서 나열해라. 여러분 시계 분해해 봤잖아요, 어릴 때. 안 해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해봤거든. 쫙 해갖고 했는데 다시 결합했는데 안 돌아가더래. 그래갖고
어릴 때 그 시계 진짜 한 건데 송곳으로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쭉 사발랐다. 이게 없는 집에 시계는 중요한 건데 따라 그 골방에서 혼자 하얀 종이에다 쫙 해가지고 했는데 결합했는데 안 돌아가더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어릴 때 그냥 항상 그런 안 되면은 순서대로 천천히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한꺼번에 하거든. 자, 그러면 어쨌든 자, 땡 완성 후 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처분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무조건 누구 양수인이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완성 당시의 명인에게 등기 청구해야 된다. 몇 년 땡 지나고 나면은 20년 땡 지나고 나면 무조건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에게 해야 되는데 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처분했다. 완성 후에 처분했습니다. 완성 후에 처분했습니다. 완성 후에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완성 당시의 명인은 이제 무슨 권이 없네. 소유권이 없어가지고 뭐 해줄 수 없다. 등계줄 수 없다.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그럼 갑은 을이 20년 됐다는 알면서 뭐 안 해주려고 등계 안 해주려고 병에게 처분했다. 그런 경우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진다. 예? 끝. 다시 자, 땡 지나고 나서 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한 명인이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자, 명인이 처분하는데 완성되기 전에 명인이 처분했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명인이 처분, 땡 완성하고 나면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기억. 그럼 완성 후에 처분했습니다. 완성 후에 등기 명인이 처분했습니다. 완성 후에 등기 명인이 처분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인데 무슨 불능 이행불능 선임에는 어떤 책임은 물을 수 없고 알면서 처분했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어른 갑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해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는데 그럼 완성 당시의 명인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등기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다가 금방 뭐래 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거나 병정무를 거쳐서 나중에 재매매 등으로 금방 뭐래 너? 재매매 등으로 갑에게 돌아오면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등기는 이제 무슨 불능? 이행불능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등기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돌아오면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그럼 이행불능인데 선임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처분했을 때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양수인이 명의가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하면은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이라는 말씁니다. 무슨 취득기성점? 제2취득시효 기산점 또는 새로운 기산점. 무슨 기산점? 새로운 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양수인이 명의가 된 시점을 무슨 기산점으로 삼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문장으로 놓습니다. 문장으로 놓는다고. 되겠습니까? 끝. 그럼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 중에서 여러분은 시험에 나올 때는 여기서는 어렵게 선생님이 어렵게 설명하잖아요. 어렵게 설명할 때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려운 거 그대로 나온다. 간단한 거 나온다. 그렇지 간단한 거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고 땡 완성 전에 바뀌었냐 완성 이후에 바뀌었냐. 완성 전에 바뀌었다. 완성되고 나면 뭐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끝. 4번 핵심. 그러면 4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개만 찍으라 하면 뭐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더 이상 없다. 꼭 나온다 시험.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개 더. 요것도 잘 내는데 자 몇 년 땡? 20년 땡 됐단 말이지. 몇 년 땡? 20년 땡 됐는데
그러면 완성 당시에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청구하잖아요. 완성 당시에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이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뭐 진정한 등기명인 누구? 갑. 다시 몇 년 땡? 땡 하면은 땡 완성 당시 등기명인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그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진정 등기명인 누구? 갑. 그러면 점유자는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이걸 말소하고 난 뒤에 누가에게? 갑에게 하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한다.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요거 등기 청구 후. 무슨 청구 후? 등기 청구 후. 이행불능 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을이 몇 년? 20년 해가 갑에게 등기 청구했는데, 등기 청구했는데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수용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수용을 무슨 불능? 이행 불능 하면은 등기 청구 후 수용. 등기 청구 이제 수용되면 수용 기간이 소유권 취득해 버리잖아요. 그럼 취득 시효 완성한 사람은 이제 이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한 경우 등기 청구 후 수용. 등기 청구 후 이행 불능 됐을 때는 뭐 그러면 그 원소유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을 점유자가 달라고 할 수 있다. 됐습니까?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다시 등기 청구 후 이행불능 수용. 그걸 다른 말로 밑에 화살표 다른 말로 이행불능 전에 등기 청구권 같은 말이다. 맞습니까? 예. 다시 등기 청구 후 수용 또는 뭐 등기 이행불능 전에 등기 청구권 행사 하면은 보상금 자기가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같은 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만약에 요거 어쨌든 몇 년 20년 처음 시작하는 점을 이걸 무슨 점? 기산점이라 한다. 자, 원칙은, 자, 거기 6번, 줄 땡겨서 원칙,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하나 적어놓는다, 6번. 줄 땡겨가지고. 줄 땡겨가지고, 원칙. 기산점,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가 원칙이다. 기산점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 못 한다고. 임의로 선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변경이 있거나 점유기간 중에 바뀌었다 마음대로 선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한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고 등기도 몇 사람으로 돼 있고 한 사람 그래서 자기 점유만을 주장 다른 말로 그 밑에 자기 점유만을 주장 줄치고 다른 말로 뭐 동일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으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 딱 나오면은 기산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자 아무런 말이 없다. 원칙 마음대로 선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변경 합산 승계 이런 말 들어가면 다시 뭐 변경 합산 승계 하면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점유자가 동일 점유자가 변경이 없는 경우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명인이 동일 이런 말을 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한 개 해봅시다. 그죠? 여러분 334 334페이지 찾습니까? 예. 자, 부동산 시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게 어렵다, 원래. 뭐 한 게 어렵다? 옳은 게. 자기 소유 부동산에서 취득 시효 인정되지 않는다가 이거 뭐? 인정된다. 그 다음, 주장하는 자는 주어, 무조건 주어 끊고. 기간 중에 변동이 없으면, 자, 변동이 없다 나왔죠? 뭐가 없다? 변동이 없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금방 아까처럼 변동이 없는 경우, 만약 변경이 있다, 승계, 합산 이런 말 나오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요 변동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매매같이 자주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자 주어 3번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여전히 자주 그렇지. 점유 추정은 번복된다가 아니고 번복되지 않는다. 주어가 중요하다. 주어 무슨 자가?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가치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추정은 깨지지 않고 여전히 뭐로 본다? 자주. 4번 잡종재산인 당시에 취득쇼가 완성된 후 끊고 그 재산이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어버리면 그 후 완성을 이유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몇 번 정답? 4번 정답. 그 다음에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하면 아버지가 타주입니다. 그럼 아들도 뭐다? 타주. 근데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인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다시 뭐?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아버지의 점유를 그대로 만다? 승계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선점, 섭득, 발견 이런 거는 문제풀이 할 때하고 잠깐 쉬었다가 무슨 소유? 공동소유 갑니다.